응급실이 한마디로 북새통, 그렇죠. 난리. 전라권 이런 데서도 전원 문의가 오는 경우들. 집에서 응급실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화상은 사실 X 게 제일 중요해서 식중독, 금식보다는 두드러기 환자도 경우가 사실 네. 제일 많기는 하거든요. 가까이에서 문을 연 어떤 약국이나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어느덧 9월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면 늘 불안해지게 마련이죠. 병원도 닿는 곳이 많다는데 이번 추석은 유독 더 걱정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 알아두면 좋은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연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지병원 응급학과 전문의 최소연입니다. 경기도 북쪽, 주로 서쪽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환자는 다양하게 올 것 같아요. 되게 멀리서 오는 환자가 어디서 와요? 전라권 이런 데서도 전원 문의가 오는 경우들이 꽤 엄청난 지역을 하고 있네요. 네. 자, 매년 추석 연휴가 되면은 응급실이 한마디로 북새통, 그렇죠. 난리 뭐 이런다고 하는데 평소에 어느 정도 환자가 더 많이 오나요? 평소보다? 실제로 한 일평균 내원 환자 수로 따졌을 때 1.5에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근무를 하다 보면은 한 시간에 최소 10명 이상 접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네요. 밀고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의료 자원은 어쨌든 한정이 돼 있고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진료 보기 전에 대기하는 환자들도 많고 처치를 받고도 대기 중인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특히나 이 추석 연휴에는 화상 관련된 환자 수가 급증한다 이런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요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많이 오기는 하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음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뭐 기름에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음식들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조리 과정에서 다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모여있다가 국 같은 거 쏟아지거나 이래서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에 좀 처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집에서 응급실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화상은 사실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서 빨리 시키는 게 제일 좋고요.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흐르는 수돗물에 20분 이상. 얼음찜질은 많이 하고 오시는데요. 이게 통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통증을 줄이는 거 외에 주변에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직 손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의학적으로는 별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을 확 쏟았어요. 네. 아이한테. 근데 아이가 바지를 입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장신구라든지 옷은 빨리 벗기시는 게 제일 좋고 열을 흡수하고 있게 되면 손상이 더 커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손상이 같이 동반이 되면 제거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잘못 제거하다가 또 피부가 같이 뜯겨나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옷이 아깝더라도 가위로 자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가위로. 네. 얘가 들었는데 이제 응급 환자 왔는데 네. 옷을 벗겨야 되는 상황인데 고가의 여성 옷인데 그걸 가위로 잘랐더니 나중에 항의했다고. 보통은 자르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한테 자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자른 옷도 안 버리고 그냥 모아서 드려요. 아, 네. 그래. 그렇게 초기 처치를 한 다음에 병원을 가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오시는 많은 경우들이 1도 화상이나 아니면 얕은 2도 화상이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그냥 빨갛게 변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작은 물집 정도 생긴 정도인데 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시키는 걸 하고 나서 통증 조절하는 정도의 처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진통제라든지 드레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네. 집에서 충분히 식힌 이후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인데 만약에 수포가 있잖아요. 네. 그 수포가 있으면은 터트려요? 터트리죠? 터트리시면 안 돼요. 화상 처치를 하실 때 터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상처가 노출이 되고 안쪽에 있는 조직들이 노출이 됐을 때 그쪽으로 감염이 생겨서 오히려 2차 감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무균적인 상태에서 처치를 해야 돼서 네. 집에서는 터트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좀 놔두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보통 2, 3일 정도 경과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손상이 더 심해지지 않으면 그냥 경과 보셔도 되고요. 물집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아예 없어진다
피부가 빨간 게 아니라 색깔이 아예 하얘진다 이런 경우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응급실 무조건 방문하셔야 돼요. 통증이 없는데 심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얕은 화상들은 보통 피부의 제일 갑층에 있는 조직만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통증이 없어지려면 이제 진피층까지 화상이 깊이까지 침투를 하면서 신경이나 혈관들의 손상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경이 손상이 생겨서 통증이 없어지고 뭐 색깔이 하얘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화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상도 화상인데 추석 연휴 하면 아무래도 이제 명절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소화기 관련된 어떤 응급 상황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절 연휴에 응급실 환자 방문 1위가 장염입니다. 아, 급성 장염. 아, 맞아요. 기름진 거 많이 드시거나 이제 식사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소화 불량 생기시는 경우들도 많고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놨다가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식중독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염에 걸렸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좀 굶어라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네. 맞나요? 잘못된 속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금식보다는 자극이 되지 않을 만한 음식들을 소량씩 섭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는 쌀죽이나 뭐 바나나, 감자 이런 전분기 있는 것들이나 희석된 사과 주스 같은 거를 먹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시판되는 이온 음료들은 당분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설사나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새 제로 음료 많이 나오잖아요. 제로 이온 음료. 이건 괜찮나요? 아니요. 제로도 이제 당류를 다른 걸로 대체해서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체당이 들어있어서 네, 그것보다는 요새 먹는 수액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마시는 수액 있어요? ORS라고 그 약국에서 파는 건가요? 약국에서 팔 수 있고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맞아. 만약에 구비를 못 하신 경우라고 하면 ORS라는 것 자체가 WHO에서 탈수 있을 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전해질이랑 뭐 수분, 포도당 이런 것들을 비율을 맞춰가지고 권장하는 음료로 나와 있는 거여가지고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건가요? 물 1리터를 넣고요. 소금 2.5g, 설탕 30g을 잘 녹여가지고 드시면 되고 성인 기준으로 2에서 3리터를 하루에 먹으면 된다고 되기는 하거든요. 많이 먹어야 되네요. 그냥 일반적인 과식에 의한 장염, 소화불량 이런 거라면 집에서 약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구토가 너무 심해서 약을 못 먹는다 아니면은 뭐 먹는 수액이든 물이든 수분을 보충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그때는 증상 조절을 하는 걸 주사로 맞거나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먹는 약으로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수분 섭취나 이런 것들을 해서 탈수를 교정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경과를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추석 연휴 때 두드러기가 생겨서 응급실 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두드러기 환자도 좀 많이 있나요? 두드러기 환자도 확실히 많이 늘어나기는 하는 것 같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기는 하거든요. 먹는 음식들이라든지 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묘도 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뭔가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꼭 응급실을 가야 된다. 간혹 두드러기가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신적인 증상, 뭐 구토라든지 복통 이런 것들이 동반돼 있거나 호흡곤란, 안면 입술이나 눈 같은 데 부어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도 안쪽이나 이런 쪽 점막들까지 같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응급실 내원하셔서 주사로 증상을 빠르게 조절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비약을 좀 그래서 미리 구비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약들을 구비하면 좋을까요? 해열 진통제라든지 두드러기에 쓸 수 있는 알레르기약 하고 장염. 복용할 수 있는 소화제나 진경제 같은 것들도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뇨나 그 외에 기저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연휴 기간에 약이 떨어졌다고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원래 기존에 드시던 기저질환 약들이 있는 분들은 약들을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약에 자기가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지를 보고 미리미리 처방을 받아서 충분한 약을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추석 연휴에는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문을 많이 닫다 보니까 응급실에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가까이에서 문을 연 어떤 약국이나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 포털 이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접속하시면 지역하고 병원의 규모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고 진료 가능한 과목들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119나 129 아니면 지역번호 플러스 120 누르면 안내가 가능하다고는 하거든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주나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오히려 더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비약 필요한 것들 미리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별 탈 없이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즐겁게 지내야 될 추석 연휴인데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명절인 만큼 아픈 데 없이 무탈하게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